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12년식 95,000km 주행한 K5 LPG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미세 누유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지금 보시다시피 엔드 소음기 쪽이나 현가장치 쪽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식 같은 게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시거나 보강 작업하실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뒷타이어 트레드 6.48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 가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열에 의한 변색들만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오일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미션 쪽도 약간 미세 누유는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엔진 오일 팬 쪽도 마찬가지로 미세 누유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장 수리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등속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손상 없고 고무 부싱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볼 조인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이나 그리스 누출 없고 부싱 상태, 각종 부싱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4.77로 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 또한 양호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엔진 오일 필터가 좀 깨끗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 상태도 양호할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룸 상태는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어서 청소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엔진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80%라고 나오는데 100% 기준 한 5,000km 정도 주행하실 수 있다고 봤을 때 80%면은 한 4,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엔진 오일은 그리고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고요. 워셔액도 적정량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량 들어가 있고 따로 교체하실 필요 없이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소모품에 드는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는데요. 진단기로 점검 전에 실크로스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56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 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감지한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부조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치상으로도 지금 770에서 78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파형의 형태도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션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도 고장 코드 감지한데 확인하실 수 있고 엔진과 미션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작동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기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사제로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 1열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 컨디션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데 약간의 사용감은 있어요. 내려가지고 전 좌석 다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범퍼랑 본넷 쪽도 보시면 수월마크 없고 스톤칩에 의한 리터치한 부분들도 거의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인데 헤드라이트는 아쉽게도 약간 백화 현상은 진행되어 있다. 양쪽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운전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지금 사제 휠로 잘 변경돼서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보시면 뭉커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후면부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랑 뒷 범퍼 쪽 깨끗하고 후미는 깨짐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쪽 측면부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뭉커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K5 럭셔리 등급 차량 만나봤고요. 차량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적고 하부 상태와 성능 상태 저희랑 함께 꼼꼼히 점검해봤을 때 우수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 약간 나오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차주분께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